오늘은 이마트에 갔다가 연어를 구매해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연어의 경우 요즘 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 대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 근무할 때 소스를 즉흥적으로 만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르게 소스를 만들어야 될 때가 많아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소스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어를 굽기 전에 일단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유는 수분이 있으면 온도가 떨어지고 표면이 바삭하게 굽히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고 생선을 구워줍니다. 소금을 뿌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로 표면을 살짝 묻혀서 소금을 뿌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잘 달라붙고 약간의 마리네이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후추는 배후추를 사용하였고 후추의 경우 흑후추나 배후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바로 뿌려주는 게 훨씬 맛은 좋습니다. 고기는 잠시 재워두고 소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스는 올리브오일과 발사믹식초, 토마토를 이용한 소스인데요. 위 재료는 어떤 마트에 가셔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소스지만 연어 스테이크의 경우 지방이 많은 편이고 생선살 자체가 담백한 편이라 조금 먹어도 쉽게 느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산을 이용하면 입안을 계속 리프레시 해주기 때문에 연어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방울토마토를 추천해 드리고 여유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까지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약간의 파슬리 잎이나 바질 같은 허브를 조금 넣어주는 게 시각적으로나 맛적으로나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런 허브나 플릭 같은 것을 사용하면 재료가 더 신선하게 맛을 띄게 되고 올리브 오일의 향도 더욱 살아나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스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 비율은 발사믹 2대 올리브 1 정도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계량 스푼으로 맞췄는데요. 집에 숟가락이 있다면 간단하게 계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를 적당하게 뿌려주면 소스는 완성되었습니다. 연어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연어의 경우 두께가 얇아서 너무 익는 경우가 많으니 불을 조절하면서 적당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의 익힘 같은 경우 연어 자체가 열이 쉽게 들어가는 어종이기 때문에 조금 덜 익은 듯 구워서 오일에 사서 익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하면서 찍은 영상으로 연어 소스를 소개해봤는데요. 이 요리의 포인트는 연어를 얼마나 맛있게 굽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트 연어의 경우 얇기 때문에 조금 노릇하게 구우면 많이 익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듯이 구워서 오일에 휴지시킨다면 맛있게 구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